세 번째 항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etup open hash platform 이게 두 번째 항목이고 이건 이제 정리되어 있는 게 이 페이지죠. 그리고 이미 지난 섹션에서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G3이에요. G3 플레이어라고 하죠. 보시면은 요겁니다. G3 플레이어인데 이건 지금 바로 우리 코딩할 건 아니에요. 바로 코딩은 위에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녀석들을 코딩할 거고 요 녀석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G3. G3은 이제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그리고 휴먼. 그렇죠? 휴먼 사람이죠. 사람이고 싱 사물 컨셉.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G3이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에 참여라 거래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는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임플멘테이션이 조금씩 달라요. 거의 90% 이상 같고 10% 정도가 좀 다릅니다. 휴먼인 경우, 사람인 경우, 사물인 경우, 개념인 경우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 있는 것이 요 휴먼 G3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일을 좀 편하게 할 거예요. 원래는 조금 좀 뭐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일단 편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제일 간단한 방식이 한국의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계정을 할당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계정을 할당하는 거예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경우는 빼겠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훨씬 많긴 하지만은 일단 우리 한국에서도 테스트하는 거니까 좀 쉽게 가자는 거죠.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들의 허가를 얻어 퍼미션을 획득한 다음에 전화번호라든가 이름, 주소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KT, LG, SK 이런 데로부터 획득하도록 허가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의 지문이라든가 아이리스 패턴, 홍채입니다. 홍채, 혈액형, 뭐 피부색, 뭐 기타 등등, 신장, 몸무게 등등등 어느 한 개인을 다른 개인들로부터 구분할 수 있는 생체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 정보는 그 사람이 보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 정보를 어디 서버에다가 보관하거나 하진 않아요.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정보, 이러한 정보와 그리고 뭐예요? 어떤 모든 지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최하위 계층의 수플 서버가 있죠. 그 수플 서버를 우리는 어드레스 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드레스 서버와 어드레스 서버의 주소, 그죠? 와 위에서 획득한 이 바이오 데이터를 결합해서 거기서부터 해시를 뽑아냅니다. 그 해시를 뽑아내는데 뽑아내는 해시는 어떻게 되나 16진수가 4개 있는 그러니까 16진수가 4비트 내가 4416 16비트죠. 16비트의 해시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만 strict 16비트 해시 from the data입니다. from the data and attach it. 요걸 붙이는 거죠. 어디다 붙이느냐 하니까 at the end of the address server. 그러니까 of the address죠. address of address server. address라는 말이 두 번 반복돼서 좀 헷갈리게 좀 돼 있는데 이건 최하위 수플입니다. 그냥 the lowest 수플이에요. 수플. 그러니까 그 최하단 수플 서버의 주소가 나중에 우리가 올레 코드 할 때 알고 좀 자세히 다룰 텐데 항상 그 IPv6 주소의 필드가 8개잖아요. 8개인데 마지막 필드 하나를 남겨놓게끔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남겨놓게끔 구성되어 있는 곳에 바로 요 지설의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설의 주소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수플 서버의 주소가 하나로 서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16진수 16비트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5,536개잖아요. 따라서 어느 하나의 어드레스 서버 최하위 수플 서버에 포함할 수 있는 지설의 숫자는 65,000개 정도가 되는 거죠.
6만 5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니까 그 최하위 최말단 수풀 서버는 수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중간층이라든가 상위 계층에 있는 서버는 절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거는 DNA로 고정돼 버려요. DNA로 각인돼 버리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지만은 어떤 최말단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최말단 서버 구조는 DNA가 됩니다. DNA가 되고 그리고 최말단 서버는 로스트 타이어죠, 그죠? 로스트 타이어는 요거는 서버는 바디예요, 바디. 바디니까 DNA는 바꿀 수 없지만은 신체는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이어 서버 DNA. 그리고 로스트 가장 밑에 있는 것만 바디. 조상들은 DNA로서 그러니까 가장 최말단 서버에 포함되겠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좀 궁금해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디센트럴리제이션으로서 서버가 없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니까 서버가 있을 수도 있다. 서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도 서버는 없어요. 수풀 서버도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개념은 좀 복잡하니까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공부를 조금 더 진행을 한 다음에 일단 수풀 서버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좀 우리가 공부가 좀 더 진행되면은 그 수풀 서버라고 하는 것이 DNA 형태로서 어디론가 녹아 들어가게 돼요. 어디로 녹아 들어가냐니까 지설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종과 동일한 거죠.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최말단 수풀 서버죠. 그리고 사람 속에는 그 도마뱀의 DNA도 있고 악의 DNA도 있고 그리고 뭐 단세포 생물, 원생 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생물들의 DNA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어디 갔느냐는 거죠. 어디 갔느냐니까 우리 몸속에 DNA로 남아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좀 개념이 나중에 복잡한데 복잡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냥 수풀 서버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서버는 없어져요. 없어지고 다 지설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럼 지설마다 그 엄청난 정보를 다 어떻게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논 김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다룰 거니까 이 개념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보면 사람 있고 고양이 있고 개구리 있고 그리고 소나무가 있다. 이렇게 네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공유하고 있는 DNA가 있어요. 사람하고 소나무도 서로 공유하고 있는 DNA가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는 DNA 10%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얘가 바로 온누리가 되는 거죠. 온누리 서버입니다. 온누리 서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모든 지설들, 얘들이 지설들이에요. 얘들이 지설들인데 지설들 속에 그 DNA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하고 고양이는 사람, 고양이, 개구리는 DNA를 30%로 공유하고 있더라.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공유합니다. 30% 할게요. 요게 미들 타이어 서버예요, 드립니다. 그냥 미들 타이어. 온누리 서버와 지설 사이에 있는 서버들이죠. 되는 거예요. 요거 다른 외국인들도 볼 수 있으니까 요걸 좀 번역을 해 놓을게요. Human Cat Clock Pine Tree. 요 녀석들이 다 지설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과 개구리와 플로그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30%를 공유하고 있고 얘들 미들 타이어 서버예요. 그럼 얘들 미들 타이어 서버는 어디 있느냐? 얘들이 휴먼과 고양이와 플로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버를 만드는 거예요. 가상 서버를 만들어서
서버를 구글 플랫폼에서 만들고 하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고양이와 사람 사이는 DNA가 예를 들어서 뭐 90%를 공유하고 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만 얘들이 뭐냐니까 로스트 아니죠. 이것도 역시 미들입니다. 미들이 되고 타이어가 되고 그럼 사람은 뭐냐는 거지. 사람. 사람과 고양이와 플록 자체가 각각이 그 휴먼 요것 자체가 the lost tire 서버가 되는 거죠. tire 서버가 되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지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휴먼이라고 하는 최하층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지설들이 있죠. 그죠? those who enlisted them who have enlisted them again on human. 그죠? 휴먼이라고 하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 있죠. 그러한 존재들이 누구냐니까 are called people이 되는 거죠. 그죠? 이 people들이 뭐예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최하층, 최말단 수플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지슬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럼 고양이라고 하는 최말단 수플 서버에 등록되어 있는 생명체들을 우리는 고양이라고 부르는 거고 개구리는 그래서 개구리, 소나무는 그래서 소나무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소나무 한 마리 있고 사람 하나 있고 고양이 하나 있지만은 사람 홍길동도 있고 임꺽정도 있고 그리고 주피터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없어요. 너 사람이 뭐니? 가져와봐. 그러면 아무도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고 그 개념적인 거고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최말단 서버 역시도 각각의 사람 홍길동, 임꺽정 등등에게 다 인젝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모든 서버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다 사라지고 남는 것은 지슬들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서버들은 어디 있느냐니까 이 지슬들의 DNA 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DNA가 바로 해시입니다. 그 DNA 자체가 뭐냐니까 이게 그냥 해시가 아니고 인터우븐이에요. 서로 짜여진 해시가 되고 이렇게 DNA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직녀죠. 전체적인 개념이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이게 전체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퀘션 보면은 저요 이제 퍼미션 구하고 바이오 데이터 구하고 다음에 어드레스 오브 지설, 지설의 주소를 다 설정을 해요. 그래서 지설 각각의 주소가 절대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형태가 되는 거죠. 왜냐니까 이거는 이걸 위조와 변조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고양이 행세를 하거나 고양이가 강아지 행세를 하는 것하고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DNA는 위변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한 DNA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각각의 지설들 속에 이러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 인젝트라고 얘기합니다. 인젝트 주사를 놓듯이 DNA 정보가 각각의 지설들의 IP 주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IP 주소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필드의 정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지설들을 다 인리스트 하게 됩니다. 어디다가 하느냐니까 lost spool. 그러니까 어드레스 서버에다가 담는 거죠. 자, 각자 이름을 이 어드레스 lost spool 서버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인젝트하고 난 뒤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사라지는 건 이거는 여러분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다 자세히 다룰 거니까 지금은 그런 서버가 있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온누리 서버도 있고 미들 타이어 서버도 있고 로스트 타이어 서버도 있고 어드레스 서버도 있고 당연히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다 우리가 만들 거예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자 그런 다음에 이제 OS를 결정합니다. OS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자기라는 것을 입증할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OP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OP provide 5 다섯 개의 그러니까 OS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나나가 요거는 오스 파트에서 사실 설명을 드리니까 요 오스 파트 요 다섯 가지의 본인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합해서 각자의 인정 방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나는 뭐 천만 원을 송금하겠다. 그럴 때는 조금 더 엄격한 인정 시스템을 붙일 거고, 그리고 밥을 한 그릇 사 먹었다. 이럴 때는 그냥 간단한 인정으로 간단하겠죠. 굳이 뭐 밥 한 그릇 사 먹는데 공인 인증서 아니지 인감 증명 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요 다섯 가지 오스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모든 인증 시스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뭐 공인 인증서, 인감 증명, 주민등록 등본 이런 인증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다섯 가지 인증 시스템을 저희가 고안을 했어요. 그것은 이어서 그리고 요 섹션 뒤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물입니다. 사물도 마찬가지 여기 지설이 되는 거죠. 자동차, 뭐 길 자체도 지설이에요. 도로, 1번 도로, 2번 도로, 빌딩, 뭐 마찬가지 화장실 이런 것들 다 지설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물이 되는 거죠. 자동차 같은 경우,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갔다. 그러면은 통행료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통행료를 지불하는 주체는 누구죠? 차량이에요. 받는 주체는 누구죠? 톨게이트죠. 근데 사물과 사물이 거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물들도 OPS는 지설입니다. 시장 참여설. 그죠? 누군가가 지설이 어떤 뜻인지 묻는 분이 있던데, 지설은 감자란 뜻이에요. 제주도 말입니다. 영화도 있죠. 지설이라고 하는 영화. 마찬가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사물의 경우에는 생체 정보라는 게 없죠.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뽑아냅니다. 맥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걔를 특정한 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요 녀석들도 마찬가지 오스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서 돈을 딱 내든가 아니면 사고를 내고 하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는 자동차 번호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사물은 좀 다른 방식을 써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자율주행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거나 사물도 자기를 인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이 요거입니다. 다섯 번째.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컨셉이에요. 컨셉 자체도 지술이 됩니다.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 뭐 회사, 약국, 병원 이런 게 다 컨셉이에요. 그리고 헌법도 마찬가지 컨셉입니다. 헌법 자체도 지설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지금 새로 만들고 있잖아요. 새로 만들고 있는 헌법 자체도 시장 참여자로서 지설로서 각자의 각기 어떤 인격을 가지는 인격체로서 가정을 합니다. 사물들도 마찬가지 인격체로 가정을 하죠. 길이나 차나 빌딩도 어떤 의사인격, 수도 퍼스널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수도 퍼스널리티에 대해 가지고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하는 거죠. 수도 퍼스널리티와 비슷한 것이 법인이에요. 법인. 그러니까 뭐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그냥 뭐 주식회사 이런 것들이 다 수도 퍼스널리티이죠. 근데 그 OP에서는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이 아니고 컨셉이죠. 컨셉이고 이거 조금 달라요.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은 이건 어떻게 되나요? 퍼미션을 가지고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뭘 만들었는데, 컨셉을 같은 경우는 보트, 투표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을 만드는 것은 발기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CTO는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헌법은 어떻게 되죠? 헌법 제정과 개정에 참여하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런 개념 지술들은, 컨셉 지술들은 투표에 의해서 요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럼 얘네들 만들어졌다는 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 퍼미션 오브 지술. 저 이번에는 복수형입니다. 여기는 단수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단수형들이고, 단수죠. 그리고 요 컨셉에서는 복수형이에요. 왜냐니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복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법인이 만들어졌다. 그럼 그 법인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그 만든 사람들 각각이 블록체인으로서 기록되는 거죠.
따라서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을 만들었다. 그 헌법을 만든 사람들, 투표한 사람들 각각의 아이디가 딱 각인되는 거예요. 헌법 속에. 그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들도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마치 스스로 운전해 나가듯이 시티홀이나 법인이나 헌법들도 스스로 운영됩니다. 그 메커니즘은 나중에 또 다른 과목에서 다 자세히 다뤄요. 어쨌거나 G3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pseudo personality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개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 대동소이하에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쭉 개괄적으로 살펴봤고, 그리고 실제 코딩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기 코딩입니다. 코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